지금 워싱턴 시애틀에 와가지고 린던에서 한 40마일 들어오는 마운틴 베이커에 왔는데, 여기 사시는 이 두 분이 정말 아름답게 아름다운 지역에서 정말 멋진 생활을 하고 있어서 같이 여기에 와봤습니다. 참 좋습니다. 이분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의 그 노후에 대한 그 계획들을 들으면서, 야,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, 나도 저분들처럼 살아야 되겠다,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자, 이 지역이 너무 아름답고, 드라이브를 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그 길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.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좋았습니다. 야, 뭐 오기 여기에 와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, 한 번 정도 계획을 하신다면은 아마 이분들이 여기 와서 사신다면은 아마 누구든지 도와주실 것 같아요. 여러분들 그런 계획, 이런 농촌 자연 환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구경도 하고 삶의 터전도 한번 옮겨보시는 것 좋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지역이 캐나다 국경 바로 옆인데 딸 그 블루베리 농장들이 많고 상당히 그 농업 지역이지만은 도시가 가깝고 여러 가지 그 좋은 환경들이 많네요. 나도 순간적으로는 여기를 보니까 이쪽으로 와서 이사 와서 참 그 삶 자체를 이렇게 살아봤으면, 이런 전원 생활을 좀 누려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곳이네요. 참 좋습니다. 이야, 이런 좋은 곳, 이런 자연이 살아있는 곳. 그 강물을 보니까 강물이 살아있어요. 이런 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런 지역에 오면은 내가 이거 지금 지구 위에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너무 아름답고 그 다음에 너무 새롭고, 그리고 내가 살고 있던, 내가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하고는 정말 색다르게 다르니까, 야, 이게 지구가 아니라 어떤 별나라에 와 있나 하는 그런 착각을 가질 정도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입니다. 그래서 이 자연하고 함께 산다는 것은 항상 좋지만은, 지금 아주 이렇게 며칠 동안 이 자연을 누려본다는 것, 여행이지만은 이렇게 아는 지인이 있어 가지고 그 집에 머물러 가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있으니까 무엇보다 더 이 자연이 더 누려지고 더 편안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. 이야, 아름답습니다.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.